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시험 대비 25강. 오늘 확률 11번 대 20번까지 또 10개를 풀어볼 거예요. 11번 봅시다. 1에서 20까지 적힌 카드 20장에서 한장을 고를 때 그것이 4의 배수이거나 소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네. 그죠? 어, 이거는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써놓고 이게 더 빨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확률은 전체 20분의 자, 우리가 원하는 4의 배수부터 동그라미 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요 다섯 개에다가 더하기 자, 소수. 소수는 요거, 소수. 2 있죠? 3도 소수. 5도 소수. 7도 소수. 9 아니고 10 아니고 11 소수. 13도 소수. 14, 15 아니고 17도 소수. 19도 소수죠? 요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 개도 해주면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개. 그죠? 어, 그래서, 20분의 13. 요게 답이 되겠죠? 20개 중에서 13개가 있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둘 중에 한 사람만 바위를 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럼 두 사람을 A, B라고 해놓고요. 자, A가 가위를 냈을 때 B가 가위, 바위, 뭐셋 중에 하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자, A가 이제 어, 바위를 냈을 때 B도 가위, 바위, 뭐셋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이제 보를 냈을 때, B가 가위, 바위, 뭐,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부 다 아홉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자, 확률 P는 전체 아홉 가지 중에서 둘 중에 한 사람만 바위를 내는 거야. 요건 되죠? 요거 되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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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바위 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바위인데 요거 바위, 이건 안 되죠. 둘이 같이 바위니까 이건 안 돼. 그다음에 여기서도 바이 내는 건 얘밖에 없네 그렇죠? 아, 요것도 되는구나. A가 바이를 냈을 때 B가 가위. 그다음에 A가 바이를 냈을 때 b 넘 보. 이래도 바이 내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네 가지밖에 없네. 구분의 사. 여기 답이 됩니다. 요 바이 바이는 안 돼. 두 사람이 같이 가위를 낸 거니까 자 13번 한번 볼까요 0, 1, 2, 3이 적힌 4장의 카드로 만든 두 자리 정수가 소수일 확률 그랬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앞에 1이 오죠 1이 제일 앞에 왔을 때는 0, 1, 2, 1,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제일 앞에 2가 오는 경우는 이빵 2, 1, 2, 3. 제일 앞에 3이 오는 경우, 3, 빵 3, 1, 3, 2. 그죠? 더 없죠, 이제? 음. 1, 4, 4, 4, 4장 갖고 하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전부 다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중에서 소수는 10 아니고 11, 13 소수 맞죠? 이거? 20안 되고, 21 이거 소수 아니고, 3, 7, 2 0니까23 이거 소수 맞죠? 30은 소수 아니고 32도 짝수니까 아니고 31은 소수 맞네요. 하나, 둘, 세개 나오네. 그렇죠? 세 개. 그러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겠네. 그렇죠? 어, 엄청 쉽습니다. 이거 차례대로 써주기만 하면 되죠. 이런 건. 자, 14번 한번 봅시다. 1에서 9까지 적힌 카드 9장에서 한 장씩 연속하여 두 장을 꺼낸 후두 장에 적힌 숫자를 더하여 짝수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처음 꺼낸 거, 두 번째 꺼낸 거,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1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는 이제 1은 나갔으니까 못하고 2죠. 2, 3, 4, 5, 6, 7, 8, 9.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죠? 8가지. 그러면, 요거는 둘이 이렇게 더했을 때, 1하고 2 더하면 3. 홀수가 나오죠? 짝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짝수가 나오려면 1일 때는 3 5 7 9. 1이 이게 홀수니까 3 5 7 9 홀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전몇 가지야 이게? 이거 네 가지죠. 그죠? 네 가지. 자, 네 가지 있습니다. 1 3 1 5 1 7 1 9. 자, 이렇게 네 가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자, 첫 번째가 이제 2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2가. 두 장을 꺼냈을 때 2가 나왔어. 그럼 두 번째는 이제 1이 올수 있고, 2는 안 되고, 1, 3, 4, 5, 6, 7, 8, 9.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또, 어, 얘가 지금 짝수니까, 더해서 짝수 되려면 여기서 짝수 되는 것만 해야죠. 4, 6, 8. 그러니까 2, 4, 2, 6, 2, 8. 3가지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요앞에 4가지였는데, 이건 3가지네. 자 이번엔 1첫 번째 두 번째 고를 때 이제 3이 나올 수도 있죠 3이 나오면 여기는 1 2 3은 안 되고 4 5 6 7 8 9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홀수니까 여기 또 홀수가 나와야죠 홀수는 1 5 7 9홀 그러니까 더하기 홀 홀길인 더하면 짝수가 되니까 그래서 두 숫자를 더했을 때 짝수가 되죠 이거 네 가지가 나오네 어떤 느낌이 오죠 4 3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9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9까지 가는데 9까지 전부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4 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4 나오면 여긴 1, 2, 3, 4는 안되고 6, 7, 8, 9 이렇게 나오는데 4가 짝수죠 짝수일 경우는 2, 6, 8세 가지네 그렇죠 그래야지 4, 2 더하기 4, 6, 4, 8, 로 짝수끼리 돼야 짝수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1일 때는 4 네 가지. 2일 때는 세 가지. 3일 때는 네 가지. 4일 때는 세 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첫째가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고, 5, 6, 7, 8, 9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는데, 홀수는 네 가지죠. 이게 네 가지. 요거는 세 가지. 홀수는 네 가지. 짝수는 세 가지. 요거 네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되죠. 그럼 전부 다몇 가지냐? 7, 7, 7, 7, 4, 7, 28에 4니까 전부 3 2가지네 그렇죠? 자, 32가지죠? 자, 그러면은, 이제 확률 구해야죠? 자, 확률을 구하면, 전부 다, 연속하여두 장을 꺼내서 두 장에 적힌 숫자를 넣어요. 그랬는데, 연속하여두장 꺼내는 방법은 전부 몇 가지가 있냐면, 자, 두 장이 나오면, 어, 여에 아홉 가지가 총나오지 이래서 9까지. 그럼 여기 나온 숫자는 이제 빼야 되니까 8가지죠? 그 전부 72가지가 있단 말이야. 지금 1일 때 지금 8가지 있었잖아? 2일 때 8가지에서 9까지 8가지니까 8, 9, 72. 전부 72가지 중에서요. 여기 해당하는 거는 32가지가 나오네. 그렇죠? 32가지. 그럼 8, 9, 72, 4, 8, 2, 32. 구분해서 약분하면 그렇죠? 그래서 답이네. 답은?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처음에 당황하죠, 이게. 너무 많, 많으니까 종류가. 그래서 규칙을 이렇게 빨리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15번을 한번 봅시다, 15번. 자, 1, 2, 3, 4가 적힌 정사면체를 두번 던졌을 때, 정사면체 바닥면에 나오는 눈을 차례대로 AB라고 할 때, A 나누기, A 빼 B가 정수가 될 확률, 그랬죠. 정사면체라는 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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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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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가지고, 다 똑같이 정삼각형이네 개가 있는 건데, <웃음> <웃음> 자, 물한잔 했다. 여기 이제 1이 써 있고, 2가 써있고 저쪽 3 써있고 바닥에 4가 써있다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숫자를 이제 눈으로 한다 그거죠. 주사위 같은 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게 눈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표적하게 돼 있으니까 누구 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걸 눈으로 했다 이거죠. 자, 그거를 차례대로 A하고 B라고 했을 때 A 나누기 A 빼기 B. 자, 이게 정수가 될확률이야요 정수는요.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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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거도 정수입니다. 0, 1, 2, 3, 4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 B 써놓고 그냥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일 빠르다. 숫자가 4개밖에 안 되니까. 자, 얘가 1일 때, B도 1이 나올 수 있고, 2이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4 나올 수 있죠? 요다 1입니다, 1. 그럼 A 빼기 B는 어떻게 되냐 계산해 보자. 이거 빼니까 빵. 요거 빼니까 얼마? 빼기 1. 요거 빼면 빼기 2. 요거 빼면 빼기 3이죠? 1 빼기 4니까. 그 다음에 이제 A 나누기 A 빼기 B 이거 해보자. A 빼기 B가 빵이고 1이니까 1분의 빵. 이거는 안 되죠? 무한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1 나누기 빼기랑 빼기 1. 오, 어, 요거 되네. 그렇죠? 그 다음에 1 나누기 빼기. A가 요거죠? A가 위로 가고, 요게 A 빼기 B가 밑으로 오면. 요거는 안 되죠? 빼기 2분의 1이니까. 정수가 아니죠. 1 빼기 3. 이것도 정수가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가 1일 때는 요한 가지밖에 없네. 그럼 이제 A가 2일 때 합시다. 자,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다가 조그맣게 적어놓고 해볼게요. 자, 2일 때. 2, 2, 2, 2 나오면 여기도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음. 처음에 2가 나왔을 때그 다음에 이제 1, 2, 3, 4, 4가지가 네 있을 수 있어요. a 빼기 b는 여기는 1, 빵, 빼기 1, 빼기 이고요. 그 다음에 a 나누기 a 빼기 b를 해보면 2 나누기 1이니까 2 나누기 1하면 2가 됐죠? 2 나누기 빵빵으로나누면 무한대니까 이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 나누기 빼기랑면 빼기 2가 되죠. 2 나누기 빼기하면 빼기 1이 되죠. 이거 다 정수되네. 다 정수되죠? 오케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왔네. 세 가지. 아까 요 1일 때는 요거 빼기 1에서 한 가지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서 또 해보자. 이렇게 하고요. 자, A, B 해가지고, 이제 3일 때보자 3. 3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도 1, 2, 3, 4, 4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둘이 뺀거 해봅시다. 3 빼기 1 하면 2, 3 빼기 2 하면 1, 3 빼기 3 하면 0, 3 빼기 4 하면 빼기 1. 그럼 이거는 A 나누기 A 빼기 B 하면. 여기서 이 나누면은 3 나누기 2 하면 정수 안 되죠? 3 나누기 1 하면 3 정수 되네. 이거 정수 된다. 3 빼기 0, 3 나누기 0. 이거 정수 안 되죠? 무한대가 니니까3 나누기 빼기 1. 이것도 정수 되네. 빼기 3으로 정수 되죠? 오, 3일 때두 가지가 있네. 그렇죠? 어. 자, 이제 4일 때또 해봅시다. 4일 때. 자, 4일 때 A, B 해가지고요. 4, 4, 4, 4, 4. 1, 2, 3, 4. 자, A 빼기 B 하면 요건4 빼기 3 되고 요거는4 빼기 2 하면 2 되고 4 빼기 3 하면 1 되고 4 빼기 4, 빵이죠 자, 이게 분자 분모로 하면 3 분의 4 이건 안 되죠? 어 뭐야? 이게 되네. 2분의 4니까 2가 나오니까 이 되죠? 4나누기 2하면 2 되니까. 4나누기 1하면 이거도 4 되네. 이거도 되네. 4나누기 빵 이건 안 되죠.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오네. 이제 더는 없어, 그죠? 어. 1, 2, 3, 4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세 가지 한 가지 몇 가지야 이게? 네 가지에다가 또네 가지. 전부 8 가지네, 그죠? 따라서 p는 여덟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거를 게이 정수로 만드는 건 여덟 가지인데 전부 몇 가지 나오지 이게 A도 네가지 B도 네가지 4, 4, 1 16, 전부 16가지가 있을 수 있죠 주사에딱 던졌을 때 밑에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4가지잖아요 이건 주사위가 아니고 정사면체니까 네가지 근데 그걸두번 던졌으니까 4 곱하기 4 전부 16가지죠 16가지 중에서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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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전부 8가지가 나오니까 이렇게 16분의 8이니까요 2분의 1이 되네 답이 2분의 1입니다 아요 문제는 조금 복잡하죠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네 이런 식으로 쭉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럼 16번 한번 봅시다 자한개를 꺼낼 때 흰색일 확률이 9분의 1라고 알려진 주머니에 자 어떤 주머니인데 거기서 흰 걸을 하나 꺼내면 흰걸 확률이 9분의 2야 그런 주머니에 검은 구슬을 세 개를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를 꺼냈더니 흰색일 확률이 6분의 1이었다. 처음에 검은 구슬은 몇개 있었냐? 단 주머니에는 검은 구슬, 흰 구슬 뿐이다. 이두 종류밖에 없다. 고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차분하게 해주면 돼. 자, 흰 구슬, 화이트라, 흰색이라 쓸게흰 구슬을 우리가 X계라고 그러고요. 검은 구슬을 Y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여기서 흰게 나올 확률은 X 더하기 Y 둘이 합친 것 중에서 X 이게 흰게 나올 확률이죠. 여기 서 하나 뽑을 때 이게 얼마라고 가르쳐줬어 9분의 2라고 가르쳐준 거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 2X 더하기 2Y는 이렇게 곱하면 9X 이거죠? 그러면 이거 x 셀로 넘겨버리면 2Y는 7X 이렇게 됐네. 일단, 요관계식하 나왔어. 이건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이제. 자, 이번에는. 자, 세 개를 더 넣었다 그랬어. 흰 거, 검은 게 있는데, 자, 누구를 세개더 넣었느냐. 자, 이런 주머니 속에요. 검은 구슬을 세 개를 더 넣었어. 그러면 에, 흰 거는 X 그대로고, 검은 거는 Y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 개를 뽑았어. 흰색일 확률은 전체의 X 더하기 Y에 3을 더해야죠? 요, 요거 합친 거. 자, 거기서 흰게 위로 가야죠. 흰 거. 확률. 요게 얼마야? 6분의 1이라고 가르쳐 줬죠. 6분의 1. 그럼 또 이렇게 곱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이렇게 곱하면 6x.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걸 일로 잘 몰자. 마이너스 5x. 콜 저거 절로 가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오 x x 는 얼마 y 더하기 3 뭔가 좀 이상하다 여기 좀딱 맞아 떨어져 줘야 되는데 어? 맞아 떨어져 줘야지 이게 계산이 짝짝짝짝짝 깔끔하게 떨어질 텐데 뭐가 좀 이상하네? 음. 문제가 뭐가 잘못됐나? 여기서 뭘 잘못 쓴것 같은데? 아닌가? 어, 계속 계산해보자, 여기서. 여기 알제브라를 해보자. 그럼 여기서 y를, 이게, 이게 7, 7x하고 5x 딱안 떨어져갖고 그러는데, 이제 y에 대해 정리하자. y 하면, 5x 빼기 3이죠?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2하고, 5x 빼기 3, 이 q 7x. 이놈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렸어. 나 X가 좀딱 떨어져갖고 해보, 하려고 그랬더니 잘안 되네. 그래서 그냥 Y를 넣자.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10X, 빼기 6은 7X. 그럼 이 넘기면요? 3X는 숫자 넘어가면 6 되죠? 어, 나오네. X는 2네. 그럼 Y는 뭐가 되냐? 5에다 2 곱하고 빼기 3 하면요? 10 빼기 3이니까 7이 나오네. 그렇죠? 따라서 처음에, 흰 구슬은 몇개 있었냐면 두 개. 검은 건 일곱 개가 있었네요. 답은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검은 거는 처음엔 일곱 개. 흰 거는 처음에 두 개. 좋습니다. 자, 17번 보자. 목이 자꾸 잠긴다, 이게. 밤 12시를 향해서 가니까 미쳤어 미쳤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죽게엔 까무라치기다 쌍! 하면서 막 썅정신으로 공부하게 쌍정신으로죽게엔 까무라치기다 밀어붙여 자원위에점 12345가 있다 이 중에 세점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3번 점이 반드시 포함될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점이 있다는 거죠. 1, 2, 3, 4, 5. 여기서 이제 세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오죠. 이게 점 삼각형이 몇개 나오냐? 자, 삼각형은 결국 1, 2, 3, 4, 5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를 뽑으면 되죠. 여기 올수 있는 게 다섯 가지고요. 그다 뽑으면4네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이게 뭐야? 60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1 2 3을 뽑으나 3 2 1을 뽑으나 뭐1 3 2를 뽑으나 다 같은 거들이 이게 여섯 가지가 다 같은 거죠. 그래서 60을 나누기 6을 해 줘야 돼. 그래서 전체는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전부 다 10개가 나옵니다. 어, 자, 10개가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번 점이 반드시 포함되라 그러면 1 2 3 4 5에서 3번이 반드시 포함되니까 3번하고 뭘두개 이렇게 그죠? 그러면 3번 빼고는 1 2 4 5니까 여네 가지 여긴 3 가지 1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또어 그죠? 1번 2번 뽑는 거 2번 1번 뽑는 거 이거는 똑같은 거죠. 지금 3은 무조건 기본으로 붙어 있으니까 3 1 2나 3 2 1이나 같은 삼각형이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개가 하나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걸 또 2로 나눠야죠. 그래서 여섯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씩 묶는 방법이 여섯 가지가 나와. 자, 그러니까 3번이 반드시 포함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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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 여섯 가지가 있겠죠. 삼각형이. 예를 들면 이게 1, 2다. 1, 2. 그러면 그 다음에 1, 4. 그 다음에 1, 5.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2호 그 다음에 4호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가지 삼각형이 있죠 3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건 따라서 확률은 전부 10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3이 들어가는 건 6가지가 있죠 반드시 들어가는 건 6가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오케이 답이 뭐야 그럼 약분하면 5분의 3 이게 답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제 세 개만 더 하면 끝난다 이거. 마지막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보자. 상자 A에는 사탕 다섯 개, 초콜릿 세 개가 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내가 상자 A 속에는요. 사탕이 다섯 개, 초콜릿이 세 개. 그 다음에 상자 B에는 사탕이 두 개. 자 상자 B에는요. 사탕이 두 개, 초콜릿이 네 개가 들어있다 그랬죠. 상자에 의해서 아무거나 하나를 꺼내. 그리고 상자비에 집어넣어. 그리고 상자에 비해서 다시 한 개를 꺼내. 넣은 후 상자비에서 한 개를 꺼낼 때 이게 사탕일 확률이 뭐냐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여기 꺼낼 때 사탕이냐, 초콜릿이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처음에 꺼낸 거 1번이라고 그러고, 여기, 여기 2번이라고 그러면요. 자, 1번, 2번 이렇게 있어요. 1번일 때 사탕이냐? 그죠? 어, 거기다를 쓰는데 사탕. 자, 1번이 사탕이고 2번은 무조건 사탕이죠, 이건. 자, 요거 확률부터 계산해 보면 여기 사탕 꺼낼 확률은요. 8개 중에서 사탕이 5개 있죠? 이렇게. 자, 곱하기. 그럼 여기 사탕을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사탕 3개 초콜릿 4개 이렇게 변해 버린 거예요. 두 개가 아니고 3 개로 변해 버렸죠. 그럼 전부 7개 중에서 자, 여기서 뽑아 사탕 나와야 되니까 3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78이 56에 3 5 1 5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근데 여기서 1번 여기 뽑을 때 a 에서 뽑을 때 사탕이 아니고 초콜릿일 수도 있잖아. 요 초콜릿. 초콜릿. 그렇지만 b 에서 무조건 사탕이야. 사탕 나올 거 물어봤으니까. 자, 이 경우는 8분의 여기서 초콜릿은 8분의 3이죠? 곱하기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는 사탕은 2개고 초콜릿이 5개가 되는 거지 사탕 2, 초콜릿 4개인데 초콜릿이 하나 더 들어오면 초콜릿이 5개 될거 아니야 사탕은 2개 그대로 고자 그럼 여기서 뽑을 때 사탕 뽑으면 전부 7개 중에서 사탕 2개죠? 그죠? 이렇게 그럼 56분의 6자이 경우 이 경우 다 되니까 이게 더해줘야죠? 그래서 56분의 15에서 6을 더하면 20일. 요거 3, 7이 20일 되고 요거는 7, 8이 56. 이렇게 되죠? 8분의 3으로 약분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사탕일 확률은 8분의 3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한번 봅시다. 갑과 을두 사람이 갑을 갑을 또 점찍으니까 갑을 갑을 이렇게 가겠죠 순서대로 동전을 던집니다 자 갑을 갑을 순서대로 동전을 던진다 앞면이 나오는 순간 이긴다고 할때자 갑이 딱 던졌는데 앞면 나오면 거기서 땡 끝이야 을이 던졌는데 앞면 나오면 땡 을이 이긴 거야 끝난 겁니다라고 할때 다섯 번 이내로 갑이 이길 확률은 그랬죠 자 그러면 처음 둘셋넷자 다섯 번까지만 합니다. 다섯 번 이내로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갑이 이게 갑을 갑을 순서잖아 그러니까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고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고 또 갑이고 이 순서대로 지금 가는 거죠. 그런데 갑이기라 하니까 여기서 갑이 그냥 나와 버린 거야. 앞면이 동그라미 안면을 동그라미로 할게요. 이 안면 x는 뒷면으로 할게요. 그럼 여기서 얘가 동그라미 나오면 끝나버린 거야 이게 그럼 이거 확률이 어떻게 돼 이건 2분의 1이죠.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끝났어.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첫 번째 갑이 뒷면 나온 거야. 그럼 을이 여기서 앞면 나오면 을이 이기니까 안되고 갑이 이길 확률구 하는 거니까 을도, 뒷면 나오죠. 그럼 세 번째 갑이 앞면 나오면 끝난 거죠.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죠. 왜냐하면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앞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앞면도 2분의 1 자, 그래서 그럼 8분의 1이 되죠. 자, 이제 갑도 뒷면 을도 뒷면. 세 번째도 갑도 뒷면이야. 그럼 을이 여기서 앞면 나오면 을이 이기니까 안되고 을도 뒷면 그럼 다섯번째 갑이 이제 이렇게 앞면 나와서 이겼다. 자이 경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전부 다섯개가 있는거죠. 뒷면에도 앞면에도 확률은 다 2분의 1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는 3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갑이 이기고 첫번째 처음에 바로 이긴거 요건 세번째 갑이 이긴거세번째만에 갑이 이겼고 요건 다섯번째만에 갑이 이겼죠. 그래서, 다섯 번 이내로 했으니까, 다섯 번도 껴줍니다. 다섯 번 내로, 다섯 번까지 넣어준 거야. 음, 여기서 이제, 요게 여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다섯 번 이내로, 하면 다섯 번도 들어가는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시험에 이제, 어, 다섯 번 안으로, 그럼 뭐 다섯 번도 들어가니까, 이거 다 알겠죠, 이건. 어. 자, 그럼 확률 2분의 1에다가, 8분의 1에다가, 32분의 1 더하면, 32분의 1. 시0은 30분에 16되고요. 이건 48이 30이니까 4가 되고요. 이건 1이 되죠. 그럼 21.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이건? 어, 좋습니다. 바로 이게 답이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갑이 이길 때세 번째 만에, 던진 지세번 만에 갑이 이길 때, 던진 지 다섯 번 만에 갑이 이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20번 한번 봅시다. 잘 맞았나,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 자, 빨간 공두 개, 노란 공 다섯 개, 파란 공세 개. 그럼 여기다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그리면 눈에 잘 보이니까. 빨간 공이 두 개, 노란 공이 다섯 개, 파란 공이 세 개. 전부 열 개가 있네. 든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낸 후 색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10개가 되는 거죠. 자, 넣습니다. 었 그리고 다시 한 개를 꺼낼 때, 앞에 공과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처음 두 번째인데, 자, 처음에 빨간색이 나온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색이 나와야 돼? 다른 색이. 노란색. 그렇죠? 또는 파란색. 자, 처음에 빨간색 나왔을 때, 요, 요거죠. 근데 처음에 노란색이 나오면 두 번째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노란색 이렇게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파란색이 나온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빨간색. 자, 처음에 파란색 나왔는데 두 번째는 노란색. 이렇게. 총 6가지밖에 없지 이러면 색깔이 서로 다 다르죠? 이렇게 6가지를 구해가지고 답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두개다 같은 색깔이 나온 경우를 1에서 빼줘도 돼. 어? 그걸 해보자, 이게. 그게 더 빠를 수 있으니까. 자, 처음에 빨강이 나왔는데 두 번째도 빨강이 나온 거야. 이거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자, 빨강은 10분의 2죠, 여기서. 전체 10개 중에서 2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안 집어 넣었으면 9지만 다시 집어 넣었기 때문에 다시 10개가 된 거죠? 거기서 또 2개 했죠. 그러니까 뭐야? 100분의 4가 됩니다. 둘다 빨강빨강 나올 때가. 그 다음에 둘다 노랑노랑 나온 거 처음도 노랑 두 번째도 노랑 같은 색깔 나온 거 10분의 5죠. 이건 노랑은 5개니까 도로 다시 집어넣었어. 또 10분의 5죠. 그럼 100분의 25그 다음 또 이제 파랑파랑 했어요 파랑파랑 이건 10분의 3이죠. 3개 있다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10개 되고 또 똑같이 3개니까 100분의 9 그러면 얘다 더해버리면 100분의 4에다가 25도 하면 30 뭐야? 29죠. 29에다가 9도 하니까 38이 나오죠. 바로 이거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요. 1에서 똑같은 색깔 나온 얘를 빼주면 되는 거죠. 빼주면. 그럼 100분의 얼마가 나오냐? 이게 1 0 0에38 빼면 62가 나오죠. 그럼 약분 하면 50분의 31. 요게 답이죠. 요게 답. 자, 요렇게 하면은 계산이 조금 빠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만약 이렇게 하면, 빨강이 지금 10에 2죠? 곱하기 노랑이 10에 5죠? 10개 중에 5개니까. 그럼 이거는 100분의 10. 빨강, 파랑은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파랑이 3이니까 3이죠? 그럼 100분의 6. 이렇게 일일이 해줘야 되겠죠? 6가지나. 노랑, 빨강은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2. 100분의 10, 요 10. 노랑, 파랑은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3 하면 100분의 15 파랑 빨강은요 빨강 파랑이나 파랑 빨강이 똑같겠죠 100분의 6 빨강 파랑이나 파랑 파랑은 파랑 빨강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아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똑같으니까 파랑 노랑은 노파랑 똑같으니까 100분의 15 따라서 싹다 더하면 100분의 15가 두개니까 30이지 10이 두개니까 20이니까 합치니까 50되고 거기다가 6이 중게1 2 합치니까 6 2가 나오죠 똑같죠이거는 똑같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5 0분의 30일 이거도 답이 이건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 6가지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색깔 나온 거를 딱 구해가지고 전체 일에서 빼버리면 돼 똑같은 색깔 나온 거 빼면은 둘이 다른 색깔이지 뭐 그지 뻔한 거 아니야 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10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해야 되겠다. 아, 내가 오늘 뭐좀더 만들라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서 오늘 몇, 몇 문제? 아, 50문제 오늘 때렸네. 정말. 파이팅! 아시아 열심히 파이팅! 수고했어요.